시각예술 분야에서 영상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한옥이라고 합니다. 시각문화의 언저리에서 읽고 쓰고 상상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다은이라고 하고요. 주로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제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 분야의 박형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예술 분야 큐레이터로 참여하게 된 이민아입니다. 예술창작아카데미의 기들은 다른 여러 작가님들을 통해서 잘 들었었고, 그리고 예술창작 아카데미가 다른 공모들이랑은 달리 지원금과 더불어서 이렇게 동료 다른 분야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오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조금 질문 같은 것들도 생겨났고, 이럴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나 주변 동료 작가들이 좀 네트워킹이 잘 형성이 되면은 작업 생활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서 공모 전에 나왔던 걸 봤을 때 단순히 어떤 전시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는 게 이제 완성된 결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협업해서 어떤 과정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작업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본에 의해 변하고 있는 그런 땅, 강, 이런 어떤 사연이 있는 풍경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다가 도심 외곽에 위치한 5층의 작업실을 쓰게 되면서 굉장히 자연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또 기록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 있고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동시대 미술로 어떻게 전시로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인 뭐 사운드나든지 영상 혹은 어떤 필름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사라지기 직전에 한 세계들 혹은 사물들,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한테는 주요 관심사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대한 어떤 나의 단상이라던가 뭐 감각들을 좀 매체를 통해서 다른 차원으로 선보이게 하고 싶은 것, 때로는 외부자로서 때로는 내부자로서 계속 위치를 변환시키면서 이 감정과 이 감각들을 왜 굳이 예술로 다시 나는 미학적으로 다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그 가지고 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2월 달에 선보이게 될 전시는 여러 작가님들과 함께 그 낯선 것을 대응하고 그것을 경험해가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이제 퍼포먼스랑 뭐 워크샵이랑 스크리닝 등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무언가를 하고 그것들이 쌓이고 그것에 갖는 저의 마음과 애정. 미술계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크레딧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전시에서 보여주는 크레딧 방식이 아니라 크레딧을 재서술하거나 재서술하고 재해석해서 설명서처럼 이제 전시장에 아카이브 형식으로 구현할 계획이어서 그걸 통해서 미술계의 전시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업 안에 조금 수수께끼 같은 물음을 조금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업의 영상을 쭉 이제 따라가다 보면 사실 어떤 명료한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되물으면서 한 번에 읽혀지지 않는 이미지들이지만 그 이미지들을 자꾸 읽기 위해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가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잊혀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주제나 사건에서 출발했던 것들이 어떻게 다른 매체들 속을 이제 옮겨 다니면서 변환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재밌게 감상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았던 부분은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작년에 되게 굉장히 어떤 결핍이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렇게 채워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조금 힘들었던 점은 이제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평가나 중간 평가나 어떤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기관 미술관 소속으로 일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제 이름으로 만날 기회가 잘 없었는데 네트워킹 파티라든지 같이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분들, 기획자분들이랑 소통할 기회가 많아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돼서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이게 아카데미가 거의 1년, 완전 정말 풀 1년으로 작업을 쭉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 왜냐하면 중간중간 계속 발표해야 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작업을 처음부터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훈련할 수 있었고 이 전 작업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작업을 만드는 게 사실은 가장 크고 어려운 그 목표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좀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랑 협업을 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작업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독립적으로 기획자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좀 많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목표이자 희망사항입니다. 이런 긴 호흡으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반응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느끼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어떤 공통된 감각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이자 앞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